오늘의 동시는 뭘까요? 오늘의 동시. 닭. 지은이, 강소천.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와우! 더우리다시! 자, 오늘은 수수께끼로 시작해볼까? 저요! 아직 문제도 안 냈어. 아, 그런가? 딩동쌤, 문제가 뭐죠? 문제는 오늘의 동시를 잘 들어봐.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자, 이 동시의 제목은? 제목이요? 아이쿠,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본다고 했죠? 맞아. 또 먹고 어디를 쳐다봤는데? 뭐지? 딩동쌤!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동시! 그러면 힌트를 너무 많이 주는 건데? 좋아. 그럼 동시 같이 한번 읊어볼까? 네!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는 게 뭘까? 우리 아빠가 그러시는데? 회사 다녀오시면요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신 다음에 어휴 하면서 위를 올렸다 봐요. 그렇다면 동시의 제목은 우리 아빠? 네. 너무너무 재밌는 생각이지만 강소천 시인이 지은 제목은 아니에요. 아깝다. 너무 어려운가? 좋아, 그럼 힌트 하나 줄게. 동물입니다. 이름은 한 글자. 소. 말. 뱀. 양. 개. 맞다. 나는 물 마실 때 하늘을 안 쳐다보는구나. 대부분은 그냥 물 마실 때 시원하다 이렇게 하지. 물 먹고 하늘 쳐다보는 동물? 뭐지? 좋아. 선생님이 힌트 또 줍니다. 지금 나와주세요. 저거? 너희들 나 물 마시는 거 본 적 있어? 아니. 여기 물 좀 줘요. 물이다. 잘 봐. 하늘 한번 쳐다보고 다시 한번 보여줄게.
입에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맞아, 나야 나. 와. 그런데 딩동쌤, 닭은 왜 물을 먹고 고개를 들어요? 닭은 목이 길어서 물을 먹으면 쪼르르 아래로 내려보낼 힘이 없거든. 그런데 고개를 들면 목이 쭉 펴져서 물이 쪼르르 잘 내려가지. 아~ 응, 그래서 시 제목은? 나야 나. 나는 누구? 맞아, 닭. 이 시를 쓴 사람은 짜잔, 강소천이라고 하는 시인이야. 강소천. 강소천, 이 시인은 닭을 엄청 좋아했나 봐요.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물을 먹는지도 잘 알지. 맞아. 닭이 물을 먹는 모습을 시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우리 다 같이 시를 읊어볼까? 네!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아, 그럼 우리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흉내내볼까? 좋아. 아유, 우리 이쁜 머리. 자, 이번엔 나나, 어? 나 차례. 어? 잘 간다, 잘 봐. 어? 그러니까 커다란 귀를 벌렁 벌렁. 코가 이렇게 길어서. 코끼리. 딩동댕, 맞았다. 댕구는 코끼리를 좋아하는구나. 응, 엄청 커서 멋있더라고. 그래서 또 딩동쌤. 저는요. 절 지켜주는 유니콘을 흉내내고 싶은데 진짜로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흉내내야지 모르겠어요. 그럼 만나면 되지. 우리 유니콘 만나러 떠나볼까? 좋아! 알지? 아! 왜 몰라? 난 언제나 동동이와 함께 있는걸? 동동이 목걸이에 있는 유니콘이 여기에서 사나 봐. 아, 그런데 무슨 일로 날 만나러 왔어? 널 흉내내고 싶은데 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몰라서 그래서 직접 보러 왔어. 아, 유니 콘. 이런 동동아, 난 너의 수호천사. 내가 웃으면 나도 웃고 내가 울면 나도 울지. 동동아 울지 마. 우린 늘 함께잖아. 그치.
그럼 내가 성큼성큼 걸으며 나도 성큼성큼 걷지. 잊지 마. 난 언제나 너와 함께라는 걸. 아...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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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랴. 이랴. 와, 동동아. 이제 동동이도 유니콘 흉내 잘 낼 수 있겠다, 그치? 네. 그래. 그럼 이제 우리도 시인이 되어볼까? 네. 좋았어. 와우! 떠오른다시. 내가 점프하면 유니콘도 점프점프. 내가 달리면 유니콘도 왔다 갔다. 좋아, 이제 내 시를 써볼래. 유니콘, 지은이, 동동. 내 목에 있는 유니콘. 내가 점프하면 유니콘도 점프점프. 내가 달리면 유니콘도 왔다 갔다. 친구들, 나는 이렇게 바꿨는데 너희들 어떤 시를 써보고 싶어? 우유 한 모금 입에 물고 초콜릿 한번 쳐다보고 또 우유 한 모금 입에 물고 젤리 한번 쳐다보고 닭이 물 마시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약 먹냐 할머니?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천장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천장 한번 쳐다보고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사랑해요. 자, 우리 강소천 시인의 동시 닭을 다 함께 노래로 불러볼까?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꼭요! 자, 이번엔 동동이의 시를 노래로 들어볼까? 어린이의 어른 여러분, 안녕! 안녕! 강소천의 동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닭이 아니라 눈입니다. 어린이의 눈은 곧 어린이의 마음을 의미하거든요. 순수하게 대상을 바라보는 깨끗한 눈이 바로 이 시를 만들었거든요. 맑은 눈 섬섬. 관찰하는 것은 과학 시간에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관찰은 어디에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술할 때도, 글을 쓸 때도, 책을 읽을 때도, 친구 관계에서도 관찰하는 습관은 매우 중요하죠. 관찰하고 그걸 말로 표현하는 활동이 우리 아이들의 하루를 흥미진진하게 만들 거예요. 떠오른다 시.